부천시가 지난해 말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시설을 현대화해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는 동시에 시민협의회도 첫 발을 뗐습니다. 과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방역소각장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 반대 여론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대안까지 거론했습니다. 부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소각장을 최대 400톤 규모로 신설하고 기존 자원순환센터 부지는 신도시 상권으로 개발한다는 내용. 추진이 현실화됐을 때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회의적인 입장입니다. 그 정치적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, 그건 현실화된다면은요 최고죠. 아직까지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제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주민들은 또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 릴레이 시위와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는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논의할 시민협의회도 처음으로 꾸려졌습니다. 전문가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됐습니다. 광역소각장 갈등이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. 논의 과정에 이렇게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빼주시고 순수하게 이 소각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 안에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협의회는 앞으로 문제가 됐던 광역화 논란을 비롯해 입지 선정과 사업비 조달 방안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안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. 또 경기 하남과 서울 강남 등 다른 지자체의 소각시설을 둘러보고 부천에 맞는 현대화 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. 광역화를 하냐 안 하냐는 방법인 거지 그것이 꼭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찬반 투표에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어느 정도 설득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해도 시켜야지 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. 부천 소각장 광역화 문제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민관이 대립하는 가운데 진통 끝에 탄생한 시민협의기구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.